용주랑 통화하라고? 아, 안 받을 것 같은데. 아, 일단 저기 통화 한번 해볼게요. 번호 바뀐 거 아니겠지? 연락한 지 너무 오래됐는데? 용주야. 예, 예. 화장실이니? 네. 아, 똥 싸고 있니? 어디 왔어요? 야, 야, 잠깐만. 이거 지금 방송 중이거든? 뭐라고요? 야, 생방송 중이야. 유튜브? 어. 아. 야, 너 안부 궁금하다고 그래가지고. 통화 괜찮아, 지금? 아, 예, 괜찮아요. 어, 아, 지금 이거 방송되고 있는 건데. 어, 너 지금 다들 네 근황이 궁금하다고 그래가지고 네 근황 좀 알려주라. 어떻게 지내니? 야, 저번에 형이 그거 뭐야 소개시켜준 거 잘했어 촬영? 예, 잘했습니다. 아, 잘했어? 어, 잘했으면은 저기 형한테 잘했다고 전화라도 주지. 어떻게, 야, 어떻게 지내니 요즘? 요즘에요? 아, 요즘에 그 아버지 도우면서 지내요. 아, 아버지 도우면서 지내고 있어? 예, 예. 어, 어, 잘 안 들린다, 야. 아, 여기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화장실이라 좀 울리네. 내가 뭐 필요하시면 이따가 한 5분만 있다가 전화를 하시죠. 어, 5분 있다가, 오케이, 5분 있다가 전화 한번 줘라. 예, 화장실이라. 어, 알았어, 시원하게 싸. 아, 어. 예. 어, 전화 왔다. 자, 이용주, 신병. 아우, 충성. 충성, 이용주. 맞나요, 형님? 어? 어, 이제 목소리 괜찮네. 너무 빨리 전화했나요? 아, 아니야. 아, 형님이 하시는 일인데 끊고 나와야지 제가. 아이고, 또 중간에 끊고 나왔구만. 아, 그럼요. 여러분, 이용주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 정말 좋은 동생이에요. 야, 요즘에 어떻게 지내? 그, 일단 TV 거 민진이 감독님이 불러주셨고. 아, 네. 민진이 감독님 거 찍었어? 예, 그거 3회차, 4회차 정도 나가는 걸로. 오, 그래서 지금 다 찍었어? 끝났어? 어, 아직 한 씬 남았어요, 한 씬. 오, 그렇구나. 여러분, 그 아, 푸른거탑 감독이 그 민진기 감독이거든요. 그 감독님이 지금 드라마 찍고 있잖아요. 드라마 그 제목이 그 뭐더라? 어, 악마가 내 이름을 부를 때 그거거든요. 내 이름에 너의 이름을 부를 때. 아,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민진기 감독님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우리 저기 이용주 우리 또 신병을 또 초대해가지고 또 게스트로, 그러니까 그분이 또 의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또 작품 할 때마다 푸른거탑 같이 찍었던 그런 배우들을 또 불러가지고 이렇게 또 출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안 불렀다. 나는 안 부르네. 어, 다 한 번씩 부르던데. 저기 지, 안 부르셨나봐요. 어, 진욱이도 불렀던데. 아, 말 진욱이도 왔다 갔대요? 어, 진욱이도 찍고 갔다던데. 정말 안 부른데. 나는 안 부른다? 왜 그러지? 아무튼 뭐 언젠가 또 부르겠지. 나랑 맞는 역할이 있겠지. 있을 때 부르겠지. 어, 언제든지 뭐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는 뭐. 아, 아무튼 그렇게 지내고 있고. 어, 용주 여자친구 있나? 여자친구요? 어. 야, 야, 방송용으로 해도 돼. 이제 만나면 데리고 살아야지, 나이가 이제. 맞아, 이제 데리고 살아야지. 아무튼 뭐 조만간 좋은 소식 형이 기다리고 있을게. 나랑 결혼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결혼 생각을 안 하고 만난다고? 여자들이? 아무도 나랑 결혼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에이, 여러분 저기 혹시 이용주, 용주랑 결혼하실 분? 결혼하실 분 계신가요? 나는 이용주랑 결혼하고 싶다. 어, 잠깐만.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아, 있네. 아, 남자다, 남자. 이성빈님. 야, 다 남자다, 다 남자야. 됐다고 정해줘요. 야, 다 남자다. 어떡하니. 남자도 가능한가요? 저요. 남자도 괜찮은가요? 시청자분들이 거의 저기 남자가 많아, 나도. 여자가 있으면 이상하죠, 형 시청자한테. 아, 아, 아무튼 뭐 우리 이제 조만간 좀 보자. 네, 형님. 언제 나가겠습니다. 아, 맨날 뭐 보자 해놓고. 아니면 너는 유튜브 안 하니? 야, 저기 호창이 엊그저께 통화했었거든. 호창이도 유튜브 준비한다고 그러더라. 아, 뭘요? 어떤 거? 모르겠어. 컨텐츠는 뭔지 모르겠는데 여행 쪽도 한다고 그러던데. 여행 쪽도. 아, 하고. 아, 저희 아버지 여행사 하셔가지고 제가 여행사 오! 이제 돕기 시작했거든요. 아, 진짜로? 네, 저 출장에 이제 나가고 일했을 때는 어,
이렇게 아버지가 양보 많이 해주신 거고, 모란에서 그 여행사, 아버지가 여행사 하셔서. 아, 그래? 네. 어, 그러면은, 야, 너 여행 컨텐츠로 유튜브 해도 되겠다. 너 브이로그 해가지고. 아직 뭐 그쪽에 제가 2.1만 연기만 오래 했으니까 그쪽은 잘 모르니까 전달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어, 그렇구나. 아, 요즘에 다 유튜브 하니까 이제 연예인들도. 배우들도 다 유튜브 한대 이제. 아무튼 뭐. 괜찮은가 봐요? 유튜브 하시는 거? 나는 오래됐잖아, 형은. 화석이야, 화석. 유튜브 화석. 연예인 화석. 거의 연예인들 안 할 때 나는 제일 먼저 시작했잖아, 거의. 초반에. 근데 뭐 저기 인기 많은 연예인들이 유튜브 시작하자마자 나 바로 따라잡더라. 어, 게임이 안 되더라. 아무튼 야, 여행사 하신다고? 네. 어. 성남에서 홍보하겠다. 성남에서 모란 세계 여행사라고 하고 계세요. 어디? 무슨 세계? 모란 세계 여행사요. 모란 시장 쪽에서 하시거든요. 성남 모란. 아, 모란 세계 여행사. 네. 어, 모란 세계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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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정도면 됐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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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겁나 했다, 형이. 야. 야, 광고 겁나 했다. 여러분, 여행은 모란 세계 여행사. 검색하세요. 여행은 모란 세계 여행사. 야, 어, 야, 마음껏 광고해줄게, 형이. 야, 계속해줄게. 다음에 형, 저기, 한번 카메라 들고 너한테 갈게. 네네네. 어, 같이 영상이나 한번 찍자. 재밌게. 아유, 같이 맛있는 거나 먹자, 한번. 그 유튜브 방송은 뭐 해도 상관없잖아. 아, 그럼. 콘텐츠 뭐 자유롭지. 술 한잔 하면서 형. 어, 술 한잔 해도 좋지. 어, 좋지. 그래. 술 한잔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좀 하자. 맛있는 거 얻어먹어야겠다. 그래,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 알았어. 네. 야, 우리 구독자들한테 한마디 해줘. 자, 시작. 네, 봉기 형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끝이냐? 야, 네, 야, 너무 짧다. 남편들밖에 없다며. 남자밖에 없다고 짧게 한대. 아, 알았어. 예, 또 통화하자고. 예. 어, 고마워. 예, 형님. 어.